안녕하세요. 프리뷰티비입니다. 오늘은 조에나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추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발이 너무 시려요. 발이 지금 발이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수족 냉증. 손도 지금 후덜덜덜. 얼음장 같습니다. 얼음병 같은 이 손. 발도 이러고 추워서 지금 이불을 덮고 있어가지고. 이불 덮어도 계속 너무 시려워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막 검색을 하다가 사무실 온풍기를 사기로 했어요. 요 아이가 굉장히 오 지비텍? 네. 근데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? 되게 희한하게 생기고 보니까 발을 감싸준 그런 건 아니네요? 네 감싸준 건 아닌데 여기 바람도 나오고 여기 지압도 된대요. 오 그래서 이 아이를 시켜봤습니다. 좋아요 배송이 하루 만에 왔어요. 하루 만에? 네. 굉장히 빨리 왔고요. 이게 오. 한 1. 몇 킬로 정도 돼? 2킬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무게가 좀 있습니다. 이게 발로 까딱 할 수 있는 게 버튼이 아, 발로? 네, 발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스위치가 또 여기 있어요. 여기 스위치를 1단, 바람 1단, 2단 하고 여기서 껐다 켰다. 되게 심플하네요, 상품 구성이. 아,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네, 거구나. 여기도 따뜻하게 나오고. 그래서 이게 방향이 위로 돼 있으니까 무릎까지 바람이 나오나 봐요.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? 선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그 바닥에 있는 콘센트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킨다고요? 여기 밑에 바람이 왼쪽으로 스위치를 옮기면 1단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2단이에요. 바람 더 센 거. 근데 소리도 이게 스위치예요. 조용하네요. 바로 올려볼까요? 무릎까지 오는지 제가 바람이 나오네.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. 발은 어때? 발 따뜻해요. 수족 냉증 해결? 해결. 근데 너무 계속, 작은 거 아니에요? 계속 틀어야 될 것 같아요.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? 저 245요. 아,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지압은 여러분 셀프입니다. 아 셀프요? 셀프로 아, 해야 되는데 지압이 된다는 줄 알았어요. 아 저절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. 이렇게, 자기가 꼬물꼬물 해야 되는구나. 네, 제가 바람 별로 안 쐬서 2단으로 해볼게요. 네. 2단으로 하니까 확실히 따뜻해요. 아까보다 세네. 바람이 이 밑에서도 나와요, 여기? 아니요, 여기만 나와요. 아. 여기나 바람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구나. 점점점. 저는 발목까지 시려운데 발목도 따뜻해져서. 아, 발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네. 아. 이거 좋은데? 조에나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? 히터 틀어도 밑에 찬 공기가 가라앉아서 저는 발이 계속 시렸거든요. 근데 이거 켜니까 히터 안 켜도 발이 따뜻해서 그냥 몸이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게 뜨거운 바람도 1단이랑 2단이 있어서 너무 추우면 2단으로 하고 너무 뜨거우면 1단으로 옮기고